안녕하세요. 안전을 끼운 남자 안깨남 PD입니다. 평소에 저희 딸이랑 같이 많이 여행을 못 다니고 있었어요. 이번에 좀 시간이 나가지고 캠핑장을 한번 들려보려고 하거든요. 캠핑장에서 인사드릴게요. 혹시 거기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한가하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애들끼리 지금 너무 잘 놀고 있어가지고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쉬시는 시간이 없으세요? 예? 아니에요. 많이 쉬고 있어요. 죄송해가지고 애들 맡겨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그럼 만지작하면 제일 말랑 거예요. 조금 쉬고 오세요. 제가 애들 볼게요. 되게 신기한 얘기 드릴까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선배님이세요. 진짜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어봤는데. 저희 되게 불만이 나는데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전기매트에 라텍스 있잖아요? 네네. 그게 불이 진짜 라텍스. 네, 전기장판 켜놓고 라텍스 올리면은 열 축적이 돼가지고 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요. 열 축적이 돼가지고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차가 크지가 않으니까 루프박스도 큰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옷 압축팩 팔잖아요. 그거에다가 그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그 캠핑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경이로운 가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캠핑하시면서 겪으셨던 찌렸던 상황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 그거는 바람일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 때는 풀대가 부러진다던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태풍 오거나 할 때는 캠핑 같은 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그죠. 정말 심각한 자연재해 이럴 때 가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캠핑을 가기 전에 이제 바람 양이나 물을 수치를 보고 항상 확인하고 가고요.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하면은 가이라인 설치하고 팩도 좀 장팩으로 사용을 제대로 박아놓고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캠핑 유튜브 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와피 캠핑이라고 합니다. 동계 캠핑할 때 이제 난로들을 쓰시잖아요. 등이 난로를 건조해져가지고 냄비에다가 이제 물을 담가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무시는데 냄비에 있는 물이 이제 다 쪼그라들면서 냄비가 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올려놓고 그냥 깜빡 잊고 있다가 불이 나는.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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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합니다. 예린아 카메라 보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안녕. 밥을 먹어 가지고 그래. 안 돼.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핑 장비를 리뷰하고 있는 CUTV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야, 남소라. 남수랑! 잠깐 조용히 봐봐. 남수랑! 조용. 안 그러면 가야 돼. 알았지? 알았어, 조용히 해. 그쵸. 언니! 야, 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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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로 가! 영상 찍게. 가!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태풍에 한번 텐트를 쳤다가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자연과는 싸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으로 참고하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차에다가 머리를 올린다고 해서 루프박스를 달거든요. 걸쇠를 안 잠그고 한번 달린 적이 있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열리면서
터진 거예요. 다행히 그때 짐이 없었어가지고 날아가진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크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안에 장비도 없었고 제 차가 없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무조건 잠그면 괜찮습니다. 제가 안 잠그고 달렸기 때문에 제 잘못이 크죠. 혹시 뭐 안 잠그셨던 이유가? 제가 키를 안 가지고 갔거든요. 열쇠공으로 이걸 불러서 이걸 열어놨었어요. 키가 없으니까 밴딩을 해. 밴딩이 터지면서 이게 문이 열려버리더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끈도 못 버티네요. 아, 끈 못 버텨요. 터지더라고요. 캠핑 제품 리뷰하는 최작가 TV의 최작가라고 합니다. 캠핑하시면서 좀 아찔했던 네네. 순간이 있으실까요? 바람이 부는 날은 화기 종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타프가 이렇게 펄럭이면서 팩이 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끈에 팩이 달려있기 때문에 튕기면서 이 팩이 같이 줄을 따라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팩에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팩 끝에 스트링을 아예 묶어놓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타프에 묶여있던 팩이 튕기면서 저희 텐트로 날아와서 텐트를 찢어먹었는데 사람에 맞았을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진짜 생각보다 흔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바닷가 같은데 바람 많이 불 때 제가 알고 계시는 시우TV님도 바람에 의해서 텐트가 부러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연의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나 캠핑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뒤에 묶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묶으시면은 안 돼요. 본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팀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라비너를 여기에 걸면은 바람이 불어서 팩이 뽑히면 이게 다른 걸 칠 수 있다. 카라비너를 고리에 걸지 말고 아래쪽에다가 걸면은 팩이 빠졌을 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탈락하면서 좀 위험성이 덜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캠핑하면서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냥 하나씩 예약을 잘 해야 된다. 웃기게 말해서 저는 매너 타임 지키는 거. 부탄가스나 이소가스 사용하고 버리실 때 항상 이제 구멍을 뚫고 버리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큰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용한 캠핑을 원하는데 음악을 작게는 괜찮은데 너무 크게 쿵쾅쿵쾅 그런 정도까지 그런 것들만 조금만 조심을 해주시고 양해만 해주시고 캠핑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가족이 이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캠핑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